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 이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인데요.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 파견 업체에 고용돼 비전문 취업 비자로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용 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 572만 원의 41.6%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연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